갑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겨울을 치워야 농사가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. 너무 감사하고. 자, 우애가 깊고 서로 간에 이제 침묵을 아주 책임감 없이 잘 아래 위를 서로 봉사하면서 살 수 있는 아주 그 마음이 그 전 우리 유래가 아주 대단하게 책임감이 좋습니다. 이거 민간 정부 이거죠. 그래서 그냥 못 쓰고 있어요. 네. 이거 그러시고 또 읍장님 네. 돈도 아까 2억 받았다고 자랑하시던데. 그러시고 또. 뭐 가끔씩 어른들이 오셨다 가시고 하시는데요. 식사는 집에서 잡숫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십니다. 생각이 자꾸 바뀌어요. 왜냐면 어르신들이 모이는 터가 있어야 돼. 여긴 딱 아늑하네요. 여기 와가지고 하다못해 모래도 지면 운동도 할 수 있는 95평이 나와요. 여기요? 딱 좋네. 주차장도 그래요? 네. 수원 누가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. 이거. 아, 그러세요? 거의 문화재급이다, 문화재급. 국내에서 살려고 그래도요? 네. 안 팔지를 않아요. 동네가 옛날에 젊은 수가 참 많았었거든요. 그쵸. 네. 여기? 그래서 들어가는데 많이. 네. 네, 난간이 없어요. 꽃길을 가꾸게 하고, 그래서 어르신들을 저기를 해야 되는데, 그게 위험해요. 아니, 그러니까 풀 깎지 마시고, 쟤는 놔두시지. 어떻게, 세마 지도자님은? 대농사 중입니다. 아, 그러세요? 그 이장님은 고추. 고추. 아, 이 향남은 뭐예요? 네, 뿌리를 너무 많이 뽑아가지고 아기들이 없으니까 유용지물이에요. 네. 아~ 여기다가 운동기구를 좀 넣으면 어떨까요? 네, 저희 마을을 민낯 그대로 보여줄 수 있다는 게 그리고 이제 시정할 부분도 또 그런 분들이 보셔야 저희도 늘상 모르고 살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그분들로 인해서 배우고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. 봄에 엄청 이뻐요. 네. 아, 꽃이 피는 곳. 네.